안녕하세요. 알로거 디바이스에서 교류 정돈기 관련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임종수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알로거 디바이스에서 출시한 다양한 종류의 아이솔레이터 제품군을 교류 정돈기 제어 관점에서 실무 위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솔레이션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론적인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교류 정돈기 제어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양한 토폴로지를 포함한 그림들과 함께 단계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전형적인 교류 전동기 회로 구성에서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컨트롤러 보드와 IGBT, MOS, FET를 포함한 인버터 보드 사이를 절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ADUM4223 등과 같은 아이솔레이티드 게이트 드라이버와 션트 레지스터를 통한 전력 측정을 하는 데 사용되는 AD740X 등과 같은 아이솔레이티드 시그마 델타 모듈레이터, 그 외에 PC와 통신을 위한 USB 아이솔레이터, UART 및 CAN, SPI, 기타 통신용 아이솔레이터를 적용하여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류 전동기 제어용 MCU가 포함하고 있는 SAR ADC를 이용하여 전류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와 보다 정밀하게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외부의 시그마 델타 ADC를 추가한 경우 각각에 대해서 아이솔레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다양한 그림들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솔레이션은 크게 옵터 커플러 방식과 넌 옵터 아이솔레이터 방식의 제품군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은 전용 규격인 IEC 61800-5-1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이솔레이션과 관련된 규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출시한 아이솔레이터 제품군들이 어떻게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디바이스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분은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교류 전동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솔레이션을 통한 전류, 전하 및 다양한 정보를 제어보드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이파워를 제어하는 제품,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규격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의 교류 전동기 구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